안녕하세요. 진주별 부동산 하소장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2024년 여름입니다. 날씨는 무덥지만 구름이 논이고 있는 여름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우리를 어느 시절 추억으로 데리고 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남 함양군 마천면 의탄리에서도 시원한 풍경이 펼쳐지며 지리산 조망이 가능한 토지와 주택 매매 소식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서 마천이란 명칭은 지도를 들여다보면 계곡물이 말이 달려가는 형상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마천면의 남쪽은 지리산 주능선으로 천왕봉을 비롯하여 중봉, 제석봉, 촛대봉, 칠선봉 등이 있으며 서쪽으로는 삼정산, 북쪽으로는 삼봉산이 솟아 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이 함양군 마천면의 절반을 차지하며 칠성계곡, 한신계곡 등 깊은 계곡이 많아 연중 등산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리산 둘레길을 접하신 분들 중 이곳 마천면 의탄리는 강변과 산이 만나며 마천면에서도 특히 일조량이 좋고 경관이 수려하다 하고 평하며 동구 마천 큰아기는 곶감 깎으러 다 나가고라는 노랫말처럼 가을이면 감을 깎아 매달아 말리는 풍경을 볼수 있으며 유명한 휴양 명소인 지리산 칠선계곡이 있고 지리산 둘레길 안내센터가 있는 곳입니다.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너비 3, 4m 도로를 따라 약 800m 정도 산자락으로 올라가는 듯이 이동을 하면 해당 매물 만나실 수 있으며 매물 기준 서쪽 방향에는 지리산의 제일 조망권이라는 검대산, 동쪽으로 지리산, 남쪽으로 창암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풍경이 아름다운 해당 매물 주변에는 거주하시는 분들도 없지만 예쁘게 집을 꾸며서 세컨하우스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작은 펜션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해당 매물에서 생활의 편의시설이 있는 마천면사무소 차량 8분 거리, 함양군청 차량 약 40분,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 IC는 지리산 IC로 보였습니다. 차량 약 29분 거리입니다. 오늘의 매물은 네 건입니다. 아기자기한 암자의 느낌이 나는 듯 하면서도 에어비앤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주택, 그리고 토지 매물 세 건입니다. 주택 같은 경우 주인분께서 마음 수양하는 공간으로 지은 만큼 그 마음이 잘 전달되는 분이 새 주인이 되었으면 하셨고, 토지는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여 보였습니다. 지리산을 조망할 수 있고 마천면 의탄리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곳이라는 이곳은 주인분께서 당초 의뢰하신 매매가보다 매매가를 더 낮추었습니다. 평소 이곳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당 매물 답사를 원하시는 분들 중 특히 주택 답사 같은 경우 답사 희망일 1, 2일 전 진주별 부동산으로 답사 예약을 하셔야 실내까지 꼼꼼히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촬영 당일 짐벌이 없는 상태에서 촬영을 하여 영상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는데 많은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매물 4건 모두 인접하고 있으며 동서남북으로 너비 4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매물은 토지입니다. 첫 번째 토지 지목 임야 면적 263평, 매매가 1억 3,150만 원으로 진입로는 북쪽 방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토지 모습과 풍경을 감상해 볼게요. 두 번째 토지입니다.
지목 임야 면적 293평, 매매가 1억 4,650만원, 세필지의 토지 중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토지였습니다. 도로는 북쪽과 서쪽에 접하고 있는데 진입로는 북쪽입니다. 첫째 토지입니다. 지목대지 전용비 없이 건축행위 할 수 있습니다. 진입로는 서쪽 방향에 있으며 도로에서 해당 토지까지 약간의 내리막입니다. 면적 237평, 매매가 1억 1,850만원입니다. 4개의 토지 모두 조망끈이 있으며 평탄화 작업이 되어 있어 큰 토목 공사 없이 행정 절차를 밟아 원하시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토지 주변에 전봇대가 있어 전기 인입이 쉽습니다. 3건의 토지 지역 지구는 전체 계획관리 지역으로 건축 행위 시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로 건축 행위 가능합니다.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주거밀집 250m 이내의 일부 축종 제한 지역이며 지목 임야 같은 경우 준 보전 산지입니다. 네 번째 매물 주택입니다. 저희의 쇼츠 영상을 보시고 전체 동영상 언제 업로드 하느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쪽으로 너비 4m 도로를 접하고 있으며 지리산 조망이 가능한 곳입니다. 통나무로 얼기설기 지은 듯 하지만 주인분께서는 최대한 못을 사용하지 않은 공법으로 건축을 하였으며 자세히 살펴보시면 통유리창은 있지만 방마다 창은 문이 작아서 주인분께 여쭈어보니 함양군 마천면은 지대가 닿소 있어 여름에는 타 지역보다 덜 덥지만 겨울에는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집을 지을 때 창문을 작게 했다고 하시네요. 또 무더운 여름에는 창과 문을 열어두면 바람이 통하여 시원하다고 합니다. 주 재료가 나무와 흙이어서 그런지 제가 답사한 날은 무더운 날씨였고 실내에는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았는데도 덥다는 것을 거의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마당 입구와 주택 옆으로 정전을 하면 더 운치 있을 소나무와 곳곳에는 자연석이 보였습니다. 특히 마당 입구에 있는 자연석은 마치 여기 앉아서 쉬어가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두 개의 지목 세 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토지의 면적은 369평으로 대지 두 필지 286평, 임야 한 필지 83평입니다. 현황에서는 한 필지로 보이지만 모두 각각의 필지이며 임야 같은 경우 지목만 임야일 뿐 현황은 밭처럼 평평한 모습입니다. 세 필지 합한 토지의 형상은 거의 사각형에 가깝습니다. 토지가 넓어 필요하실 경우 추가 건축 행위가 가능하고 곳곳에 텃밭이나 정원을 충분히 꾸미실 수 있습니다. 토지의 지역지구는 계획관리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주거밀집 250m 이내의 일부 축종제한지역입니다. 차량주차는 토지경계 내에 2대 주차 가능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사용승인된 거실창 기준 남동향의 주택출입구 옆에는 아궁이가 있습니다. 주택의 난방은 아궁이와 기름보일러를 사용합니다. 지상 1층 건축면적 20평으로 연면적도 건축면적과 같습니다. 주
구조 일반 목구조, 지붕 기와로, 건축물의 주 용도는 단독주택입니다. 주택 실내에는 방 2개와 욕실 2개, 주방 거실이 있는데 거실을 기준으로 2개의 방이 마주하고 있으며 가장 큰 방에 욕실 1개, 거실에 욕실 1개가 있습니다. 거실에는 벽난로가 있고 통유리창이 있는데 유리창은 오픈되지 않습니다. 방마다 있는 창은 작은 창으로 앞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물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매가는 2억 5천만 원, 입주는 적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안내하여 드린 매물 모두 매매가는 주인분께서 절충 의사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